자, 이번 시간 62페이지 경매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기일 2회 입찰제 도입, 그 다음에 기간 입찰제 이런 게 있는데, 매각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매각 방식이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일 입찰, 호가 경매의 경우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회 입찰을 할때 가격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기일 2회 입찰이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부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매수 보증금이 인하됐습니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자,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게 매수 보증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 보증금은. 자, 그 다음에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7일이 돈 내는 날이면 딱 7일만 돈낼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7일까지 뭐 예를 들면 4월 7일까지 돈 낸다 하면 4월 6일 날돈 있으면 돈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 정해진 날만 돈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인도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할수 있다. 다만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 명령을 할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도. 자, 그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그 보증금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을 써내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지만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 남았죠.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금이 넘는 금액을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순위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수 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수 있다 해서 틀렸죠.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다. 2등 하려면.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촉탁, 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매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가령 9천만 원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게 경매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보증금을 얼마 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10% 900만 원을 내고요. 그러면 남은 잔금이 9,100만 원이네. 이 9,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경우에만 자순이 매수신고를 할수 있죠. 그럼 재매각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만 900 끌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하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종전가격 그대로 합니다. 또 1억부터 매각 시작합니다 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또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고요. 매수 보증금 이 내놓은 거 900만 원도 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X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죠.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고요. 6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즉, 경매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6번 따라서 X고요. 7번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 65, 지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64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면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가 7가지입니다.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은 안 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순이 매수신고하는 것, 자순이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가능하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토, 근, 입, 광, 공,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65페이지 등록 요건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매수 신청들이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 뜻입니다. 즉 부칙개공 다시 말하면 복덕방을 하던 중개인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매수 신청들인 등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인 등록하려면. 우리 중개업하려면 미리 보증가입 못하고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4가지인데요. 그게 특히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입니다. 경제적 가치면 이게 감정평가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요. 취득 시 부담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인데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가 12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 결격사유는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추가되는 결격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은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자,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 메뉴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폐업을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고요. 4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통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67페이지 교육인데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자, 보정설정금액은 똑같습니다.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은 매수신청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4번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보수는 영수증은 교부 의무, 보존 의무 모두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 의무는 없다고 했죠. 근데 중개보수는 아예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시험에 출제됐던 게 2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경매라는 건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1등 한 명 뽑는 건데 2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을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입니다. 1번 매수신청대리 등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위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은 못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예, 경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예,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대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죠.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매수 신고액이 차순이익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한 사람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죠. 맞습니다. 7번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됩니다. 재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폐업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8번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고 폐업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숲길 내용이 되겠고요. 70페이지부터는 2022년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입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시험장에 가서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이므로 요 7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기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암기하는 거는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암기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같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기출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예상문제보다 어려운 것보다. 너무 문제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개정된 문제를 15문제 반영을 했습니다. 15문제 새로 개정된 것. 개정된 내용을 전부 100%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만 풀어볼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70점은 최소 받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80%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80%를 기출문제 지문으로 내고 어렵게 내는 과목은 70%만 기출문제를 내고 30%를 새로운 지문으로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의 양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가 중개상물이다 이런 걸 시험에 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법 강사 중에서 양어장,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걸 강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와서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응용을 한다면 풀 수는 물론 있는 문제고요. 지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라면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문제풀이,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꼭 좀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을 달아두었습니다.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물론 풀 수는 있도록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고 이 숲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